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진 믿을 수도 보내줄 수도 없다는데요. 사망 진단서? 누구 사망 진단서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아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결국엔 사망 종류 이렇게 나갔다 이 내용이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은정 씨가 꼭 봐야만 했던 건 바로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희생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진짜 제일 화가 나고 제일 미안하고. 사진 속 딸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아이고. 겨우 16개월 된 아이의 온몸이 시퍼런 멍으로 얼룩져 있었는데요. 왜 내 딸이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한 건지 엄마는 알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이 어떻게 우리 너무 이쁜 것 같아. 지난 2017년 12월 22살 동갑내기 부부의 품으로 아기 천사 송이가 찾아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쁘네요. 송이야 하고 부르면 늘 환하게 웃어주던 아이. 그런 송이의 심장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렸습니다. 대체 이 작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을 만났습니다. 15개월 유아가 호흡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건가요? 예, 뭐 시간은 좀 상당히 좀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자가 현장에 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이 아빠의 신고를 받고 황급히 달려왔지만 송이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초 발견한 거는 본인이 일어나서 한 10시경에 일어나서 발견했다 했고 마지막으로 정상인 상태를 본 거는 어제 밤 11시경, 23시경에 마지막인 상태를 확인했다고 저희에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평소처럼 송이를 재우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아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송이는 아빠의 목소리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엄청 불안해하면서 더듬으면서 애기 숨 안 쉰다. 근데 이미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19 불러가지고. 사실 송이는 죽기 한 달 전부터 아빠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한 건 지난 겨울 그날의 일 때문이라는데요. 딱 그때 돌잔치 하고 그날에 너무 처음 충격적이었죠. 폭력적인 모습 그렇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뭐 처음 봤으니까. 평소에도 뭐 집 많이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화를 내더라고. 갑자기 점점 더 화를 내더라고요. 물건을 잡더니 저 얼굴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 물건을 그러니까 한 개를 더 던지더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창문 깨신 거예요. 놀랬죠?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손가락 들면서 굉장히 처먹고 싶나. 작은 오해로 시작된 남편의 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급기야 폭력적으로 돌변한 남편. 그 길로 은정 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간 이후 남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왔답니다. 진짜 귀신이 홀린 것처럼 걔를 못 믿었어 제가. 잘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줘서 그런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상 행동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걔를 계속 믿게 되더라고요. 또 애기를 맡겼을 때도 잘하는 모습 보여줬고 아, 역시 애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믿게 됐어요, 걔를.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은정 씨가 일에 바쁜 사이 남편 혼자서 애를 돌봐왔다는데요. 하이파이브. 손 어디 있어, 송이 손? 송이 발은 어디 있어, 발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주는 송이 사진 덕분에 은정 씨는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마주한 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송이는 왜 멍투송이가 되어 엄마 앞에 나타난 걸까요? 3일 전에 사고 나기 그날 기준 3일 전에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 저한테 그것도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런 게 있었다는 것도. 왜 얘기 안 했는데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별로 안 심해서. 아 그렇게 얘기해요? 별로 안 심해서 얘기 입으로 안 했다고. 송이의 한쪽 눈에 생긴 짙은 멍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거라는데요. 눈가가 조금 빨개지긴 했지만 괜찮아 보여 병원까지는 데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은 딸이 다친 얘기는 빼놓고 본인이 다쳤다며 사진을 보내왔답니다. 진실은 뭘까요? 아빠와 송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험회사도 1차적인 소견으로는 6개월 골절로 인한 그 출혈을 하고 거기에 인한 사망인 것도 맞다. 근데 그게 그 아빠 말대로 3일 전에 침대에서 떨어졌는지 일단 그 부검 결과가 한번 나와봐야 알겠는데. 1차 부검 결과, 송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남편의 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두개골이 한 벌 되는 거는 아이를 밀치거나 바닥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누른 상태에서 아빠가 찍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그런 경우에 깨지는 경우가 많지. 지금 이 상황과 같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 부위만 이렇게 균열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신빙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송이의 온몸에 난 멍 자국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전문가의 눈에 띄는 특이한 멍 자국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처는 좀 참 특징적인 상처예요. 이런 상처. 그다음 배에도 이렇게 있고. 이 턱에 있는 상처도 아주 신기하잖아요. 네, 여기도. 뭐 상당히 뭐 그런 게 의심이 되네. 뭐 어떤 상처? 요 번을 잘 찍어가지고 혹시 여기에 예, 그 이빨 자국 같은 게 있나도 확인을 또 해봐야 돼요, 상처고. 송이의 몸 곳곳에 남겨진 타원형 멍 자국, 성인의 치아 자국이었습니다. 이빨 자국? 이빨 일반 먹은 멍 자국이 경험이 있어. 성인 치아예요. 그거 보고 나서 자기 아빠가 저기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줬어, 가족으로. 예? 자기 딸을. 되게 남자들이 뭐 물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거든요. 아주 비전형적인, 특히 여성 학대에서 보는 깨문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봐서는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학대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그런데 남편이 누군가를 문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새벽에 강아지가 다쳤다. 귀가 잘렸다. 근데 그 귀가 잘린 게 지가 이게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는 입에서 나오더라. 귀가 조각이, 듣기는 조각이. 제가 봤을 때 깨문 것 같다. 피도 엉망진창이었고 벽이랑. 반려견이 다쳤다는 남편의 연락에 황급히 집으로 달려왔다는 은정 씨. 그녀가 목격한 건 잘려나간 개의 살점과 피 묻은 남편의 얼굴. 사람이 개를 물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작진은 동물병원에 직접 가봤는데요. 네, 작년 3월 정도에 교상으로 의심이 되는 상처를 입어서, 그러니까 물린 상처로 의심이 되는 걸로 내원을 하셨었고요. 진짜 잔인하네요. 동물의 이빨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철이나 뭐 철조망 같은 데 찍혔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짐작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사건이 지나 보니까 이게 사람에 의한 거였거든요. 사람이요? 네. 그렇네요. 보통 동물에 물리면은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 두 갈래로 송곳니에 물리면은 쭉 찢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말씀해주시고 보면은 사람처럼 이렇게 영장류처럼 고른 이빨에서 뜯기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남편은 왜 딸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내가 자다가 애기가 모르는 것 같다.
따라갔고 그 이전에도 자기 집에 키우는 개 길을 갖다가 안 먹는 적도 있고 그렇다며 원래부터 그런 몽유병 증세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아이를 깨문 이유가 바로 몽유병 때문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술 먹고 들어오거나 하면 눈 뜨고 있는데 이제 초점도 없고 아무리 건드려도 안 일어나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몽유병 있는 것 같다.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길래 자세하게 얘기도 해주고 그때부터 사달이 나면 몽유병이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핑계를 잡고 그렇게 그런데 취재 중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저기 지금 입원했어요. 그냥 저기 입원했다고요? 네네. 정신병원이에요, 저기가. 네. 어떻게 된 일일까? 은정 씨가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깨운 거야? 깨운 거야? 제가 몸을 좀 심해서 남편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형이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떨어진 적 있어요. 침대에 떨어지고 왜 얘기 안 했는데 안 해요? 차분해서 그 다음날에 그 당시보다 몸이 좀 조금 더 부어있었는데 어렵고 그럼 병원 갔어요 지금 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깨우는 작업 때문에 가기 너무 힘들었어 네가 안 좋게 보일까 봐 안 간 거네 병원은 결론이 솔직히 말하는 거 같지 오빠는 성이 불쌍하지 않나? 어? 에이. 걸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눈도 안 감고 죽었는데 어? 이만 안 보여 지금 속이랑 이만 안 보여 어떻게 해야 송이가 죽은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송이가 죽은 채 발견된 날 출동한 구급대원은 송이 아빠의 행동이 보통의 부모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는데요 크게 오열한다거나 그래서 저희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저희가 묻는 말에 대답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송이가 구급차에 실려가던 당시 남편의 행동을 분석해봤습니다. 옆에서 같이 막 살리려고 막 그러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죽은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9 구급대 대원은 진정성을 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아버지라는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걸 알고 있어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한 그 어떤 결과를 그것도 좋은 결과가 아니라 대단히 나쁜 결과를 자기가 그 현장에서 목격하는 자체가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부를 두려워한 남자의 극단적 선택이에요, 사실은. 거부라는 거는? 거부가 자기 부인으로부터 거부. 강아지와 아이에 대해서 다 둘 다 물었잖아요. 공통점은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대상이에요. 네가 나한테 주목을 하지 않고 이쪽에 주목을 하는 그 대상을 내가 제거를 시키면 네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텐데 그 여자의 집착을 하는 거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어떻게 해서 미안하다고 제일 말하고 싶어. 얼마나 아팠을까요? 도망칠 수도 아프다는 말을 할 수도 없던 송이. 엄마는 송이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합니다.